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허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민혜입니다. 아니, 우리 양태희 씨가 저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못 뵙는 줄 알았어. 허민혜입니다. 카톡하겠습니다. 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허민혜입니다. 네, 나 쇼호스트 네. 빙의할래. 어? 짠!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허민혜입니다. 네, 오늘은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저는 너무 설레요. 설레! 왜 설레냐면요. 방송? 오늘 컬러를 네. 젤레이를 하는데, 네. 그 좋은 제품을 방송을 하면요. 우리 신지현 씨? 너무 설레요. 지금 빙이 된 거죠? 네, 우리 지금. 저 지금 GS 지금 살짝 왔고요. GS 쇼호스트 살짝 빙의 CJ 왔어요? 네. CJ는 아직 트렌디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차피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우리만의 추억을 아름답게 남겼으면 좋겠고요. 우선 가격을 한번 우리 신지현 쇼호스트가 야무지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젤 드라이 2종 거기에 리무버 증정을 하여 드리는데 12,900원. 근데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무료 배송. 왜냐면 왜냐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내일 로드샵 가면 1,000원에 파는데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매니큐어라고요. 레베루가 다르다라고. 레베루가 다르다. 레베루가 2x10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젤 드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 언니가 네일샵을 합니다. 알죠. 저희는 잘 알죠. 저희 네. 팀은 아, 또 저희 팀이네. 어머 그럼 어떻게 어쩌면 좋아요. 나 저번에 말하다가 우리 팀 저쪽 팀 막 얘기 나왔잖아. 정말 그 팀이 어딨습니까? 아무도 몰라 우리끼리만. 여러분 위아더 월드입니다. 그냥 근데 네. 이런 젤 드라이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저희 언니가 굉장히 전문가니까 네. 젤 샵에서 이렇게 쓰는 걸로 해서 하는데. 네. 그건 진짜 전문가 용이니까 굽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젤 같은 거 잘 못 지우시는 분들이 막 뜯으면 자기 손톱까지 같이 뜯겨서 진짜 아픈 거 아시죠? 경험자. 그게 수많은 경험자. 진짜 그게 잘 모르니까 저도 저희 언니가 샵을 하는데도 막 저 제가 막 뜯을 때가 있고 맞아요. 엄청 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손톱 되게 지금 다 너무 잘랐어요. 또 바뀌었어. 지금 왜냐면은 지금 제가 손톱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네. 그냥 지금 젤로만 구워서 계속 잘라내야 돼가지고 그냥 덮어놨어요. 그냥. 네. 이런 걸 할 때 근데 젤네일이 좀 가격대도 높고요. 한번 받으면 7만 원대가 해요. 조금만 맞아요. 들어가도. 근데 가격대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홈케어로도 젤네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사실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잘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네. 살까지 막 흘러내려서 그러니까 이쁘게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굽는 게 이쁘게 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일반 네일 같은 거 바르면 얘는 샤워하고 나오면 내가 언제 발랐나 싶을 정도로 사라져 있어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내가 매니큐어를 바른 게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중간 레베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베루인가요? 레베루인가요? 만대로. 저희 경기도 이천에서는 레베루라고 하고요. 우리 까치산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네. 경기도 이천에서는 레베루다. 레베루. 네. 이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신상이죠? 신상. 아, 신상. 신상. 여기는 가보드가. 탑코트. 탑코트. 아주 갑 오브 더 갑입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진짜 얘는 내가 눈독 들이고 있는. 그리고 저는 여기 샀습니다. 사서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언니가 공짜로 해주니까. 아니, 근데 컬러는 진짜 온터치. 아니, 저 너무 좋아. 아까 양태희 씨 손에 제가, 양태희 씨가 세상 매니큐어를요, 눈 감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여자가 그렇게 막 발라도 되는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 여자.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네일을 하실 때 제일 네. 저는 중요한 게 베이스 젤이에요. 맞아요. 기본. 왜냐면, 우리 저는 지금은 아닌데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네일을 발랐어요. 어머 날라리다. 그러니까 개 날라리다라고. 한때 놀았구나. 아, 놀진 그죠? 않았는데 저 공부만 네. 했는데. 공부만 근데 했는데 네일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 기도 중학 지금 제가. 그건 날라리예요. 제가 7개를 뚫었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지금. 아니요 지금 여기 3개 하나 네. 나왔어요. 여기 있다. 3개 여기 어머. 3개 지금 6개로만 해놨는데. 어머 날라리였구나. 저는. 뺏기잖아요. 뺏겨도 네. 그 다음날 또 사서 끼고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가 않아서 선생님이 쟤는 날라리도 아니고 공부만 하는데 쟤 왜 저럴까? 좀 똘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똘 풀었어 아이. 여기서 네. 체육 선생님께 심심한 네. 사과를 하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과를 해요. 아, 한 3년 지났죠. 어머 웬일이야. 3년 지났지. 말도 안 돼. 3년 지났지. 아직 아가가